시커멓게 탄 건물 곳곳이 무너지고 엿가락처럼 휘어 있습니다. 7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불은 주변 공장들까지 집어삼켰습니다. 플라스틱 더미 안쪽에도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어 비가 오는 다음 날 오전까지 이 굴삭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타다 굳어버린 플라스틱 표면이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하면서 화재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합성 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진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장기간 밤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 한림면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불이 난 시각은 지난 26일 오후 2시 10분쯤. 플라스틱 원료 공장에 보관돼 있던 수톤 분량의 플라스틱이 타면서 발생한 강한 유독성 연기는 주변 공장과 마을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네, 공기도 너무 탁하고 목도 너무 아프고 네, 힘든. 다행히 휴일이라 공장 가동을 안 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7개 동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모두 9억 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불이 시작됐을 당시 사람 움직임이 없었고 불의 이동 방향을 봤을 때 자연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주 수요일쯤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국희입니다.